도요타, GM 합작 설립 논의 중단 위기. 도요타 자동차와 제너럴 모터스 간의 퓨얼셀 자동차 합작 설립 논의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AFP통신이 31일 도쿄발로 보도했다. 양사는 당초 올해 중반 합작사를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기술이 전 분야에서 이견을 보여 협상이 난항을 보여왔다. 그러나 양사의 협상이 완전히 중단된 건 아니며 소폭의 재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AFP는 전했다. 도요타와 제너럴 모터스는 자동차 환경기술 분야에서 R&D를 공동으로 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.